가성비 값 생선. 얘가 최저가야, 지금 기준으로.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방어입니다. 자, 키로에 4,000원입니다. What? 이게 10kg면요, 4만원이고요. 5kg면은 2만원이에요, 2만원. 사람들이 막 그래. 방어, 여름에 개도 안 먹는다, 진짜. 그 선입견을 내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를 해주려고 해. 가시죠. 자, 얘는 그냥 비늘도 안 칠게요. 저 얼마예요? 저거? 4,000원? 14,000원이요? 4,000원! 그 내가 뭐라 그럴게요. 뭐예요? 안 싫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잡았던 이 부실입니다. 입술 모양이 보면 얘는 이렇게 니은자로 떨어지고 살짝 들어가면서 떨어지죠. 입보고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놓잖아요. 일자로 떨어지죠. 네. 지느러미 끝이 일자죠. 네. 똑같이 안 떨어지지. 아, 아래쪽이 훨씬. 그렇지. 길지. 네. 그러니까 지느러미만 보면 돼. 방일붓비 이렇게 외우면 돼. 방어는 일자, 부실이는 삐뚤어. 아. 방일붓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1분 37초 후. 아, 육안으로 봐도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와, 이거. 얘는 그래도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생으로 먹지 말고요. 네. 우리 이거 숙성을 좀 해놨다 먹어요. 그래야지 좀 이게 비린맛도 좀 빠지고 하니까. 저는 일단 제가 먼저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보시면 칼질이 되게 과감하잖아요. 가격을 알고 손질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저는 이 사이살을 원래 안 먹어요. 제가 안 먹는 거는 손님도 잘 안 주기 때문에 사이살을 저희는 원래 다 저렇게 제거를 해버려요. 우리 지금 편집자가 안 왔잖아. 네. 이따가 편집자 오면 이 가격을 지금 일단 비밀로 하자. 방어다 하고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거 리뷰 한번 해보자. 어때? 괜찮은데? 근데 어때? 맛이? 뭐 나쁘지 않은데. 그치? 응. 그냥 아니 우리가 이게 좀 너무 지금 제철이 아니다 막 그걸 얘기를 듣고 먹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면 그냥 괜찮은 방어. 응. 그치? 살도 그렇게 퍼석퍼석하지 않지. 하나도 안 퍼석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 횟감 대망의 방어입니다. 방어 색깔이 보시면 원래 알던 방어 색하고 좀 다르죠? 오, 좀 맛있어. 되게 붉죠? 네. 그쵸? 네. 피가 되게 많은 생선이에요. 살에 스며든 거예요. 방열을 안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건데 피가 다 지금 곳곳에 있죠? 네, 박혀있네요. 네, 이게 그 피랑 만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갈변된 거는 바로 버리시나요? 네, 다 갈변은 버리고 써야 되고. 키로에 3,000원 줬어요. 키로에 3,000원? 얘가 한 5kg 정도 나갔거든요? 15,000원. 이게요? 네, 한 마리에. 제가 원래 먹던 그 가격대가 아닌데. 자, 방어는 여름에는 진짜 진짜 맛이 없어요. 신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기름기가 완전히 없어버려갖고. 그리고 방어에는 기생충들이 많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또 나오거든요. 방어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네. 나중에는 제가 기생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만한 게 막 10마리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보면 아마 방어를 안 드시게 될 수도 있어요. 맛있는데? 와사비만 찍었어요. 괜찮아요. 쌈을 엄청 싸드시는 분들 있잖아. 고추, 마늘, 막장. 그렇게 회를 드시는 분들은 그냥 가성비로 이거 사드시면 될 것 같고, 회 맛을 좀 잘 아는데도 그냥 전형 가격 따지고 먹으면은 되게 괜찮은 횟감인 것 같아.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울에 먹었던 방어 맛은 절대 아니다. 자, 편집님 드셔보시죠. 제가 기다리고 있었네. 좀 뜸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성비적으로 사 먹는다 그래도 못 먹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먹는다면은 방어를 먹어야지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쌈 제대로 준비해서 막장 준비한 다음에 준비해 가세요. 먹으라고 하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쵸? 2만 원에 이 정도 양이면은 와사비에 지금 초장만 찍어 먹으니까. 근데 뱃살은 괜찮지 않았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리뷰해야 돼. 어, 솔직하게 해야죠. 저는 무조건 쌈 싸먹을 것 같습니다. 어, 난 괜찮은데? 그래도 간장은 그냥 저는 그냥 방어. 오, 방어였어. 난 뱃살은 진짜 괜찮았는데. 간장 찍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올 때부터 업장에서 팔 생각도 안 하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는 것 자체를 내가 염두에 두고 사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쌈을 싸서 드시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강추. 간장파나 집안이 좀 회에 좀 견해가 좀 깊다 이건 좀 먹었는데 광어가 양식이니 자연산이니 그런 집에는 절대 추천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 보고 사왔어? 생선장수 방송 구독 취소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